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이에 하마스 학살이 일어났던 가자 인근 마을 22곳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생존한 주민들과 유가족들은 희생자들을 기리는 한편 인질 101명이 여전히 가자에 억류되어 있는 현실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스라엘 명형주 통신원이 전해드립니다. 동이 트기 전 어둠이 짙게 깔린 숲에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이 모였습니다.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의 대절기인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 연이은 로켓 경보음이 새벽을 깨웠습니다. 하마스는 그날 하루에만 로켓 4,100여 발을 발사했고 3천 명이 넘는 하마스 대원과 가자 주민들이 이스라엘로 넘어와 무차별적인 학살과 도난을 자행했습니다. 그 결과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51명이 가자의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이곳 레임 공원에는 당시 노바 음악 페스티벌을 즐기기 위해 3,500여 명이 모여 있었고 그중 393명이 살해됐습니다. 44명은 인질로 잡혀갔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유가족들은 여전히 가족이 학살당한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We're trying to keep up and to keep our heads above the water. But it's hard. It's hard. There is a lot of people that sometimes say terrible things that because they don't know what's going on here. You need to live here to understand how complicated it is. 주민의 4분의 1이 살해되거나 납치된 키부츠 니르 오즈에서도 희생자들이 묻힌 마을 공동묘지에서 추모식을 가졌습니다. 유가족들과 피난 생활 중인 주민들, 납치됐다 풀려난 이들까지 오랜만에 모두 한자리에 모여 함께 슬픔을 나눴습니다. 납치된 주민 중 29명이 여전히 가자에 잡혀있는 키부츠 니로오즈. 추모식이 끝난 후 주민들은 인질들이 모두 풀려나고 황폐화된 마을이 재건될 날을 꿈꾸며 나무를 심었습니다. Israel started this war. Israel was attacked and responding and continue to do this because we don't have 101 people are still missing for us. And the war will stop only when the hostages will be released. So all the world needs support. It's a pure humanity, nothing else. The world have to know that we are fight for our life here. Not because we want to ruin their countries, I mean Lebanon or Gaza. 1년이 지난 지금 아직도 가자에는 101명의 인질이 잡혀 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 레임에서 CTS 뉴스 명영주입니다.